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저희 매장 우리 물방개들이 관리가 제일 빡세요. 거짓말 안 치고 물을 하루에 두 번씩 깔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서 냄새가 한번 내서 맡아볼래? 이 토하는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장에 둔 그 초기에 제가 좀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파충류 냄새인 줄 알고서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물방개 똥내예요. 실제로 다 곤충 같은 것들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자체에서 나는 냄새도 세고, 몸에서 나오는 그 방어액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네, 냄새가 엄청 심하다 보니까 돌아버릴 것 같아요. 먹이를 계속 줘야 돼요. 아, 여기에는 이제 새로 들어온 우리 기간티하고 여기는 크로카투스요, 제가 키우는 애. 근데 이번에 키우던 이제 가재 중에서 한 마리가 폐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가재를 먹일 거거든요. 실제로 물방개 같은 경우에는 죽은 곤충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죽은 물고기를 많이 먹고 사는데, 그 중에서도 껍데기가 단단한 가재도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져가지고. 야, 쟤 물 얼굴 정리도 할 줄 안다? 아, 그럼요 형. 진짜 쓸데없다. 아무튼간에 우리 이번에는 가재를 한번 먹여볼게요. 저거 좀 뚜껑 한번 열어주라. 최근에는 물방개들의 서식지가 많이 줄어들면 따라서 둔벙 같은 데서나 그나마 나오는데, 은근히 가재하고 서식지가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가재들이 계곡 말고도 둔벙에서 많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우리 물방개들하고도 이제 서식지 내에서 많이 경쟁을 하는 편인데, 둘 다 이제 죽은 생물들을 먹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다가 우리 물방개가 가재를 먹을 수나 있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해가지고요. 제가 냉동실에 얼려놨다 이제 녹여놨는데, 과연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이 가재는 좀 많이 큰 가재예요. 최근에 갖고 왔다가 수명이 다 해가지고 갔는데, 보면은 광배근이 좀 많이 발달돼서 제기를 잡기가 너무 힘들어. 단단해. 우와, 광배 봐봐. 등 운동 많이 했는데, 랩풀다운 많이 했나 보다. 이제 손이랑 크기 비교 한번 해보자. 우와. 이 친구가 유도한 친구랑 손이 큰데, 지금, 손이 무슨 도라에몽이 운동하는 손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단단해 보이냐. 우와, 그 가재 진짜 크긴 크다. 이 정도면 거의 외국 가지지. 이렇게 단단하고 큰 가재를 얘네들이 먹었을 줄 좀 궁금해져가지고요. 한번 물방개들한테 맘마로도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사냥을 제대로 잘 못한 애들이어서 근처에다 넣어놔볼게요. 뭐 발에도 바로 달려드네? 아, 근데 물방개들 지능이 있다. 저 이음새부터 공격을 하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미 죽은 가재입니다. 동족 잡아먹던 경험으로 저길 노리는 게 아닐까요? 근데 문제가 이걸 줘도 내일 똑같이 또 줘야 된다는 거, 먹이를. 그 다음날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 청소해야 돼요. 그니까 신기한 얘네가 그 내가 뭐까지 줘봤는지 알아? 당근도 줘봤거든? 일단 먹기는 해. 막 물어뜯어. 역시 단단하니까 제대로 먹지 못한다. 못 뜯을 것 같은데? 에이, 다 뜯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다 뜯습니다. 아, 확실히 이음새를 이제 먹네. 와, 애들 똑똑한데요, 생각보다? 딱딱한 데는 안 건드려요. 아까 그 지느러미하고 이음새만 건드려요. 오, 한 마리. 밑에 파고 들어왔어. 얘 밑에 파고 들어왔어. 오! 아, 내 가재가 물속에 솔직히 짱이긴 한다. 이 갑각류들이. 지금 죽었으니 망정이지. 살아서 개그쓰면. 다리도 하나 뗐어, 근데. 좀 뜯어먹었네. 결국 가재 건들 수 있는 게 대형 물고기하고 조류밖에 없네. 아, 진짜 쌩 난리가 난다. 가슴판 완전히 들렸네요. 그러니까. 야, 복부 엄청 많이 먹었는데? 밑에? 지느러미 쪽? 많이 뜯어먹었는데, 생각보다? 배 보면은 은근히 이제 남살이 없어. 냄새나 이거 흥분해서 조금 헤매네요 지금. 시각으로 먹이셨냐 아니면 후각으로 먹이셨냐? 후각이 압도적. 그렇지. 이 쪼그터진 데서는 냄새 다 똑같이 날 텐데. 그 냄새 로드맵처럼 이렇게 좀 찾아가는 형태죠. 올해는 야생 물방개 한 번도 못 본 것 같다. 얘 좀 핀셋 뜯는다.
그것도 지능적이긴 하네 애들이. 부드러운 데부터 바로 온구나. 생각해보면은 집게나 머리 쪽은 그 접근했던 애가 한 마리도 없어. 우리 뽀삐도 좀 이따 밥 줘야 되는데. 왜 맨날 뽀삐? 귀엽잖아. 모든 장수말벌은 전부 다 엘리자베스고 모든 지네는 앞으로 다 뽀삐야. 바퀴벌레는 윌링엄 카메론이고요? 어 카메론 윌링엄. 아 카메론 윌링엄. 응. 와 들어갔어 민속에. 쫀다. 과자로 만든 집 같은 거잖아. 내일 근무사 고생하겠네. 아니야 우리 현수씨가 좀 이따 퇴근 전에 고생해 주실 거야. 이야. 이건 집 가기 전에 갈아야 되는 거라서. 우리 현수씨와 함께하면 난 모든 곤충 컨텐츠 다 찍을 것 같아. 아, 먹었다고 배들이 부른다. A few minutes later. 오, 드디어 배하고 머리하고 나눴습니다. 와, 지금 머리하고 지금 가슴판이랑 배랑 나눠졌어요. 깔끔하게 먹는다. 속까지 다 먹고 있어. 오. 쟤 한 마리 환장하고 먹잖아. 야, 맨날 귀뚜라미 먹다 이런 거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 거야. 이건 갑각류잖아. 배부른 애들 위에 저렇게 떠있고. 어, 물방울 키운 거 재밌다. 솔직히 재밌죠? 재밌죠. 집에서 키우긴 싫은데 밖에서 와서 보긴 재밌죠? 전 너무 좋은데. 집에서 키우고 싶어? 집에서 키워요. 저 아담스 물방울 키우잖아요. 아, 검정 물방울 키워봐. 걔네도 재밌대. 걔는 너무 많이 키워서 살아남기도 쉽다는데? 어, 물방울 턱도 방금 보였어. 저기 뾰족한 턱으로다가 이제 긁어내는 거예요. 자른다고 해야 되나? 야, 잘 먹을 때 보기 좋네. 힘든 길 돌아가는 애 하나 있어. 꼭 저런 애들 있어. 저거 끊을 수 있나? 아까도 끊은 거 많이 봤잖아요. 어, 그래, 거의 다 끊었네? 관절 막 이런 틈 같은 데를 많이 노리네. 이음새 본능인가 보다. 사마귀도 보면 꼭 그 애들 막 머리판이랑 가슴판 먼저 먹잖아. 궁금한 게 손가락 넣고 있으면 물긴 물죠? 네. 왜 제 손가락으로? 아니, 보고 싶은데 접고 싶진 않고. 자, 피딩이 끝났습니다. 물방개들이 결국에는 맛있게 다 먹고 이제 쉬기 시작했어요. 남은 찌꺼기도 조금씩 건들고 있긴 한데 한번 꺼내볼게요. 현수씨가 좀 잡아줄래요? 그러다가 한번 꺼내. 으아! 국물 나왔어. 오! 안에서 액기스 나왔어요. 갈색 물 나왔어. 올려놓고, 요것도 꺼내서. 와. 자. 완전 깔끔해. 보이죠? 응. 속이 텅 비었어. 우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먹지? 속이 아예 없어요. 냄새 나요? 냄새는 안 납니다. 내부가 깔끔합니다. 와, 진짜 잘 먹었어. 가지가 그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요. 없어. 아. 우와, 진짜 잘 먹었다. 아, 이것으로다가 가재 피딩 끝났고요. 전 물방개 사실 가재 어떻게 먹을까 좀 궁금하겠거든요. 먹다 포기할 줄 알았어요. 의지가 그렇게 대단한 애들은 아니라서. 보니까 이 가슴판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으로 다 파고 들어가서 다 먹었었는데 생각 이상으로다가 잘하는 사냥실로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껍데기들은 현수씨 표본 좋아하니까 가져갈래요? 약간 탐나긴 하죠? 탐나네요. 제가 이거는 저희 현수씨한테 선물로 다 드리도록 할게요. 매장에서 약간 일 도와주시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복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오늘도 물방개 피딩은 잘 끝냈고요. 아, 다음번에도 또 좀 더 좋은 먹이로 나가주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엔 애들 앞으로 한 4살 정도는 더 살 테니까 매장 내에서 맛있는 것들 많이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살쪄가지고 이제 헤엄도 잘 못 쳐요. 보세요. 건드려봤자 느려 터졌어요. 배부르니까 이제 헤엄칠 의지가 잘 안 나는 거지. 우와.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물방개들한테 잘 있으라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물바퀴벌레 바이.별거 아닌 짧은 영상입니다. 크로카토스들을 사육장으로 옮겨줬거든요. 위에 스펀지 여과기랑 그리고 단지 여과기 달아줬는데
지금 성체가 몇 마리 있고 베이비도 한 마리 남아 있어요. 가만히 두면 또 내년에 번식 시즌이 찾아오겠죠? 색깔이 이쁜 게 너무 좋아요. 아무튼 여름이라서 뉴트 키우신 분들이 잠잠해졌는데 온도 관리만 잘하면 죽지 않는 게 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엠페르 뉴트들. 얘도 이제 열심히 관리해서 크기를 팍팍 키워야죠. 아유, 뭐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냥 별 내용은 없고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크레스티드 뉴트. 가지. 뜬금없게 가지가 있긴 하다.